아주 재밌는 건 처음에 국내 비트코인이 소개되었을 때 요거 가지고 그 바게트에서 빵도 사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때 요거 빵사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걸 그냥 두기만 했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경제박사 박염입니다. 가상자산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가상 버추얼 공간의 에셋, 그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말이거든요. 가상 자산이라는 말을 사실상 손에 잡히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는 그 자산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고요. 가상 공간에 있는 나의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컨대 게임 아이템조차도 가상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을 순 없지만 또 다른 차원에 분명히 존재하는 나의 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을 풀면 그 식에 따라서 생성되는 코인을 내 전자지갑에 넣어준다는 건데요. 그 채굴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한 산식을 풀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못할 거 아니에요? 시간과 나의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시골에 비닐하우스에 컴퓨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전기요금 싼 지역에서 이 농사 짓는 척 하면서 전기요금 싸게 받아서 돌린다든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전기요금보다 싸냐 비싸냐 요걸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개인이 컴퓨터를 돌려서 얻을 수 있는 채굴량이라는 건 정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채굴보다는 본인이 구입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은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이런 거래소 가운데서 취급하는 코인끼리 교환만 가능한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해당 자산의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하면 판매를 해서 차익을 실현을 하고 이걸 가지고 따로 사시고 이런 분들이 많죠. 투자 수익은 보통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 이슈예요. 제일 먼저 수면 위로 꺼내 올린 게 테슬라의 창업자잖아요. 앞으로는 비트코인 가지고 우리 차살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확 띄웠다가 나중에 공시를 보니까 정작 자기는 비트코인 갖다 팔았다는 게또 들통이 나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가치가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실제로 이걸 그 화폐로 대체해서 쓰는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산하고 좀 다른 게, 그냥 내가 5만 원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주머니 속의 5만 원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은행에 넣어 놓는다. 일종의 페이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는 완벽하게 다른 성격입니다. NFT라는 건 뭐냐면 그 디지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일련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고유한 번호를. 그래서 예컨대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공간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일련번호를 먹인다 하면 그 일련번호를 소유하는 게 NFT를 소유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BTS나 게임 회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메타버스 공간을 시연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거기에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안에서 경제활동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컨대 로블록스 같은 게임 유저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내가 있고, 거기서도 모자를 사고 옷을 사고 아이템을 사고 자동차를 사서 이동을 하고,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블랙핑크랑 같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BTS 콘서트에 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화폐 단위가 될수 있는 그 무엇, 그게 가상화폐라고 부르든 NFT라고 부르든 그 무엇을 만들어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직까지 굉장히 일반적인 건 아니어서 확 와닿지는 않지만, 게임회사나 엔터테인먼트 업계, 특히 캐릭터하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굉장히 빨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실에서는 BTS하고 동석해서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같은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게 다 판타지지만 거기서는 그게 실현 가능하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일상생활을 하는 자아가 존재를 하니 MMORPG보다는
한결 더 현실화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 시장 가운데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최근에 보면 확실히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이른바 증시로 치자면 대장주가 있고 나머지 기타 코인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담아서 잡코인이라고도 부르시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물가가 막 올라갈 때 이 친구들은 물가를 해지하는 수단이 되니까요. NFT, ESG, 메타버스 이런 시대를 풍미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주식들이 한동안 되게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뉴욕 증시는 좀 주춤하고 오미크론 얘기 나오면서 종목별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암호화폐 시장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냥 들어가시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기존에 믿을 만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사업을 펼쳐나간다. 근데 그게 NFT 혹은 메타버스다 하면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그 전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코인은 그냥 온라인 쇼핑몰의 가방이나 신발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금융권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거래소의 지위 자체도 이게 금융거래를 하는 곳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졌죠. 유예기간 끝나서 관련된 등록도 착착 이뤄지고 많은 그 부실한 거래소들은 또 퇴출이 되기도 했고요. 이 관련한 투자들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가 유심히 지켜보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라. 이게 원안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큰 이슈가 있으면 감세 전쟁이 일어나죠. 이 세금 받는 걸 유예하자. 그래서 일단 내년은 지나갈 것 같고요. 정치권 의견에 따라서 과세 시점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요거 가지고 가서 빵 사먹고 이런 건 어렵지만 아주 재밌는 건 처음에 국내 비트코인이 소개되었을 때 요거 가지고 그 바게트에서 빵도 사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때 요거 빵 사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걸 그냥 두기만 했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왜 사그라들었냐면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플레이어가 많아야 결국은 화폐로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가상자산으로서 투자자들끼리만 쓰고 그런 수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상황은 저는 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어떤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는 그거 돈으로 받을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버리면 그게 또 작은 균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전 시장상은 좀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에서 22% 걷겠다 하면은 사실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만 이제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세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 걷어들이게 되면 납세자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현실에 대한 파악이 좀 이뤄지고 나야 정부도 어떤 입장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율 문제는 꾸준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 들어가실 때 보통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비싸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기타 코인으로 들어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여유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라면 작게 작게라도 이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으로 돈을 버는 그런 종목이다.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물가를 좀 해지하는 수단이라고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좀 유명한 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회사들이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셔야 이게 된다 안 된다 감이 오실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네이버가 하고 있는 그 가상 세계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님이라는 건 너무 옛날 말인데 공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가 진짜 실적이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 NFT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